소실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필터 소실점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사진의 원근감에 맞게 이미지를 편집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원근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바닥의 내 모서리를 클릭하여 격자를 만듭니다. X를 누르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격자를 원근에 맞게 정확하게 위치시켜야 결과물이 좋습니다. 원근감이 다르게 적용된 격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격자가 빨간색일 경우 종횡비가 유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격자가 노란색일 경우 소실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격자는 파란색일 때 유효한 격자가 됩니다. 격자의 가장자리를 클릭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드래그하면 90도 각도의 격자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가장자리를 Alt 드래그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 옵션에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격자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격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격자를 삭제하려면 백스페이스를 누릅니다. 바닥에 글자를 합성할 예정이므로 격자 크기를 늘려놓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문서의 격자를 저장하고 나갑니다. 합성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Ctrl A, Ctrl C 하여 복사합니다. 소실점을 실행하면 만들어 놓은 격자가 나타납니다. Ctrl V 하여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습니다. 변형 도구를 이용하여 이미지 크기를 작게 조절합니다. 이미지를 합성하고자 하는 격자에 클릭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벽면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를 Alt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도장 도구를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은 직경, 경도,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획으로 칠하는 이미지를 주변 픽셀의 조명과 혼합합니다. 이것은 획을 주변 픽셀의 색상, 조명 및 음영과 혼합합니다. 복사할 이미지를 Alt 클릭합니다. 소스 이미지가 위치에 따라 원근감 있게 크기가 변합니다. 벽에 칠하면 원근감이 유지되면서 이미지가 복사됩니다. 마우스 클릭을 놓으면 복사 이미지가 주변 색상, 조명 및 음영과 혼합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복사하겠습니다. 바닥의 글자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설정합니다.
아, 참,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네요. 마저 설명하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측정 도구를 선택하고 격자를 더블 클릭하면 격자의 거리가 측정됩니다. 클릭 드래그하여 원하는 공간의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한 선의 길이 값을 조절합니다. 다른 선의 값도 그것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변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격자를 레이어로 보낼 수도 있고 3D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소실점을 이용하여 전동차 색을 다른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전동차에 합성할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전동차 표면을 따라서 자연스러운 원근감이 되도록 격자를 만듭니다. 격자를 전동차보다 크게 조절해 놓겠습니다. 이미지를 합성할 때 필요 없는 영역은 마스크로 처리하면 됩니다. 격자와 전동차의 선이 나란히 소실점을 향하도록 맞춥니다. 격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전동차에 합성합니다. 펜툴을 이용하여 전동차의 노란색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펜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컨트롤 엔터하여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아, 벡터 마스크로 만들어도 됩니다.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여 자연스럽게 합성합니다. 사진과 밝기를 맞추기 위해서 곡선을 실행하여 밝기를 보정합니다. 와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